네, 2017 대학배구리그 이곳 무안에 위치한 로코대학교 도림 캠퍼스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자막에서 확인하셨듯이 오늘 경기 이곳 홈팀 목포대학교와 자 전라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팀이죠. 조선대학교의 배구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양 팀 모두 3전씩을 치렀습니다. 3전 2승 1패 승률상으로는 동률을 이루고 있는 두 팀입니다만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현재 인하대학교와 세트득실에서 동률을 이루면서 4위 그리고 조선대학교 세트득실에서 1.6으로 경희대와 동률을 이루면서 현재 3전 2승 1패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점수득실에서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1.02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1.0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목포대학교 지난해 이제 승격을 했습니다. 조선대학교와 함께 이렇게 전라도를 대표하는 두 팀이 됐는데요. 자, 목포대학교가 이제 오늘 아마 홈팀 경기 예, 나오고 있군요. 상하이 하얀색 유니폼을 흰색 유니폼을 입고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지난해 승격을 했고 하지만 리그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그 지난해 그런 아픈 기억을 씻고 올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홈팀 목포대학교인데요. 자 선발 명단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꼽을 수 있는 주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세터의 김주원, 윙 스트라이커의 유명호, 김동민, 리베로 김상민, 이성찬 그리고 어퍼즈 스트라이커 박윤, 센터의 이창준, 강성태 선수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었죠. 백넘버 7번의 유명호 선수입니다. 네, 이 유명호 선수 레프트를 맡고 있고 팀의 주포이자 팀의 맏형으로서 현재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B시즌에 이제 어깨와 무릎에 부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부침을 이제 이겨내고 오늘도 테이핑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전부터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군요. 자 그와 바쁘는 이 전라도에 양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오늘은 푸른색 상하이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와 1.6 세트 득실로는 이제 동률입니다만 점수 득실에서 1.05로 쳐져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선수가 바로 조선대학교 에이스 이태봉 선수입니다. 신장이 187cm로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영리하고 빠른 플레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가 되겠죠. 이태봉 선수 울산 제1고를 졸업했고 자 2학년에 레프트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양팀의 백넘버 7번 선수가 오늘 많이 화면에 잡힐 것 같은데요. 자 이태봉과 함께 윙스트라이커 박종환 그리고 세터 조철이 리베로 장솔륜 그리고 센터 김상곤과 문지훈 그리고 어포지 스트라이커의 정재훈 선수가 오늘도 선발 출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목포대학교 내 화면에 또 반응을 즐겁게 해주시네요. 저희 생중계로 현재 무안에 위치한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목포대학교 이 무안에 위치한 도림 캠퍼스에서 생중계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 경관도 너무나 좋고요. 국립대학인 만큼 시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군요. 자, 양팀 선수들 몸을 푸는 시간이 약간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경기장을 찾아와서 또 관중석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이 봄날에 이곳은 이제 또 해안가다 보니까 시원한 바람도 불고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학생 그리고 왼 좌측 상단에는 이제 학부형들로 예상이 됩니다만 학생 관중분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군요. 아, 지금 3전 2승 1패 양 팀 중 이제 승을 차지하는 팀이 높은 순위 1, 2, 3위 안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요. 지난 시즌 승격을 했습니다만 이 풀리그 방식 12팀이 모두 다 같이 참여하는 리그전에서의 이 목포대학교는 첫 경험이 되겠죠. 이번 시즌을 통해서 또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목포대학교 전호문 감독의 모습이 살짝 카메라에 비쳤습니다. 오늘 최정원 코치와 전호문 감독이 경기 전부터 화면에 같이 잡히고 있군요. 우측에 이제 최정원 코치 왼쪽에 전호문 감독입니다. 홈 경기인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더군요. 조선대학교 벤치도 한번 비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광주에서 이제 원정 방문을 와 있습니다. 박성필 감독과 최승규 코치가 팀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네, 화면에 박성필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군요. 1960년도에 창단된 긴 역사의 조선대학교 배구부입니다. 지방대학의 이제 유일의 1부 리그 팀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또 그것이 바뀌었고요. 전라도에서는 이제 목포대학교와 자웅을 겨루게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경기 전 살짝 이 긴장감이 돌고 있는 조선대학교 벤치. 반면에 흰색 상하 유니폼 목포대학교 홈팀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동시에 비치고 있는데 약간은 그 상반된 분위기를 여러분도 화면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제 하루 일찍 저는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 목포의 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더군요. 지금 캠퍼스의 학생분들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졌죠. 이제 이 남도 지방은 낮 기온이 워낙 높아서요. 약간 초여름 날씨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막 끝나고 학생들이 한참 여유가 있을 때죠. 이곳 경기장을 또 직접 방문해서 선수들의 활약을 감상할 준비를 하고 있군요. 자, 오늘의 주부심의 소개가 또 있겠군요. 네, 장내에 아마 주부심 소개가 있을 듯합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의 승자가 시즌 아직 전반이죠. 시즌 전후반으로 보자면 이 전반에서 이 호남의 진정한 그 우위가 어느 곳에 있는지 가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는데요. 호남의 우위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중부대와 홍익대가 여전히 건재하고 디펜딩 챔피언인 인하대학교가 시즌 초반에 부침을 지난 성균관대 원정에서 털어내면서 확실히 상승세의 기로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이 두 팀 4위 6위의 목포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오늘 경기에서 중위권에서의 우위 그리고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설명해드렸던 양팀 7번 선수 이제 류명호 선수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이태봉 선수 나이 차가 있습니다. 두 살 차이 94년생과 네 살 차이군요. 94년생과 98년생의 두 선수인데요. 자, 우선 조선대학교 선수들의 소개가 앞서 이어지는군요. 조철희 선수 그리고 백넘버 2번의 정매훈 선수 그리고 에이스 이태봉 선수 이어서 백넘버 9번 박종환 선수 자 이어서 나오는 선수 백넘버 11번이군요. 신입생입니다. 문지훈 선수에 이어서 백넘버 12번 2학년에 재학 중인 센터 경북 최고 출신의 김상곤 선수 그리고 마지막 리베로 백넘버 5번이군요. 장솔륜 선수까지 이렇게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잘 조화가 되어 있는 박성필 감독의 조선대학교가 되겠고요. 자, 그에 이어서 이제 홈팀 선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선수는 백넘버 4번 오의근 선수군요. 오의근 선수에 이어서 주장이자 리베로를 맡고 있는 류명호 선수 주장이죠. 그냥 주장 류명호 선수 이어서 백넘버 11번 박윤 선수 그리고 13번 강성래 선수 이어서 이제 14번 선수입니다. 김동민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넘버 17번 이창준 선수가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양팀 센터진 이창준과 강성태 선수 그리고 김상곤 문지훈 선수의 조합이 되겠는데요. 이 강성래 선수가 이창준 선수와 함께 상대방 센터 라인을 잘 묶어야겠습니다. 블로크 두 명의 역할이 오늘 레프트가 강한 두 팀이고 공격 방향이 아무래도 레프트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미들 블로크 두 선수 양팀 모두 센터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겠습니다. 정내훈 선수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관중들도 어느 정도 채워졌고 경기 시작 전에 부심께서 양팀 오더를 먼저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있겠습니다. 네, 항상 철저하죠. 이제 대학 리그가 시행되면서 이제 백 넘버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선수 교체 부분 그리고 등록 명단과의 대조가 선행되고 있는 2017 대학 배구 리그가 되겠습니다. 자, 홈팀 목포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서브를 준비하는 선수는 이제 장신혜 선수죠. 4번 김동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신장 192cm, 74kg, 성지고등학교 출신의 김동민 선수. 초반 선취점 만들어내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역시 이 류명호 선수에게서 스코어가 나오는군요. 옥천고등학교 출신 신장 188cm의 4학년에 재학 중인 류명호 선수 선취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윙스트라이커 김동민 서브 준비. 97년생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남북포대학교 도림 캠퍼스 체육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시즌 양팀의 첫 맞대결. 일단 선취점을 만들어낸 목포대학교 한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브 좋았군요. 세팅 거리가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천혜기가 되기 전에 득점이 조선대학교에게 인정이 되는군요. 1대1 동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미들 블로커에서 블락시에 아마 밴드 터치가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조선대학교의 첫 번째 서브 에이스 이태봉 선수입니다. 강한 서브 일단 받아냈고 세팅 거리 좋군요. 자 여기서도 휘슬. 아 부심이 오더를 다시 확인하는군요. 아마도 포메이션에서 가장 먼저 돌아가는 순서를 살펴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서브를 하는 선수가 이태봉 선수였는데 1번 주자가 누구였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포메이션 범실로 아마 서브권이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스코어가 목포대학교에게 주어지는군요. 2대1 한 점 달아난 상태. 그리고 자 포메이션 범실로 서브권이 다시 목포대학교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스코어 2대1. 그리고 이어서 서브 준비하는 선수 이창준 선수입니다. 자 이창준 선수 평촌고등학교 출신 신장 192cm의 미들 블로커입니다. 센터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서브가 좀 약하다는 인식이 많이들 있으신데요. 이창준 선수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요? 플랫서브 이어서 아 시간차 이미 넷터치가 있었군요. 다시 한 점 달아나는 목포대학교 지금 범실로 두 점 연속을 주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3대1 두 점 차. 글쎄요 지금 세터 조처리가 좀 흔들렸던 것 같군요. 계속해서 이창준의 서브. 자 들어왔군요. 서브 에이스 이창준. 아 좋습니다. 제가 아까 센터가 서브가 약하다는 말을 한 것이 살짝 후회가 되는군요. 석점 차 4대1. 다시 한번 이창준. 이번 서브는 조금 길었습니다. 4대2 2점 차. 곧바로 리베로와 교체되어 나간 이창준. 아직까지는 표정이 전호문 감독이시죠? 네, 표정이 좋군요. 박성필 감독은 표정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만. 이어서 조선대학교. 아, 강력하게 끊어치는 서브. 이어서 네트 살짝 뒤쪽 쳐내기. 일단 살려냅니다. 다시 세팅. 왼쪽이군요. 류명호의 득점. 오늘 기분도 좋아 보이고 컨디션도 좋아 보였던 류명호 선수의 두 번째 득점입니다. 네, 홈관중들의 표정도 일단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군요. 이어서 서브하는 선수는 오의근 선수입니다. 오른손 가볍게 플랫 서브가 너무 약했나요? 여기서 블락 성공! 다시 한번 득점. 블락에 성공한 박윤. 신입생입니다. 이 선수 신입생입니다만 오늘 활약 일단 경기 전 몸풀 때부터 굉장히 가벼워 보였는데 일단 블락을 하나 또 기록을 하는군요. 하지만 살려냅니다.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박윤의 천혜기 득점. 아 박윤의 연속 득점. 신입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희고등학교 출신 98년생 신장 190cm의 어퍼즈 스트라이커 박윤 선수 연속 득점. 그리고 이어서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벤치 분위기 좋군요. 최종원 코치가 강성래 선수와 오희근 선수를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박성필
감독 곧바로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표정이 좀 좋지 않고요. 세터 조철이에게 뭔가 얘기를 많이 하는군요. 이 조철이 선수 팀의 맏형입니다. 유일한 4학년 선수는 아니군요. 조철이 선수와 이승준 선수가 장솔륜 선수까지 세 선수가 4학년 선수인데요. 자, 세터이면서 동해 광희고등학교 출신의 조철이 세터에게 뭔가 많은 주문을 해봤던 박성필 감독입니다. 7대2 5점 차 서브골 여전히 목포대학교에게. 현일고등학교 출신의 신입 세터 오익은 좋은 서브. 아, 바로 공이 넘어갔어요. 다시 세팅.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판정이 나나요? 아, 네, 터치군요. 다시 한번 수비에서 범실. 8대2가 됩니다. 지난 시즌 리그 전패를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경기력을 봐서는 믿을 수가 없군요. 자, 이번에도 공격 시도가 곧바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이태봉이 간만에 한번 뛰어봤는데, 그렇죠, 박성필 감독의 얘기는 자신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선수들 뭔가 좀 망설이는 게 있어요. 9대2 7점 차. 계속해서 오익은 길었네요. 플랫서브가 길게 빠지면서 세트가 넘어갑니다. 9대3. 자, 포메이션 정리를 마쳤고 조선대학교에서 굉장히 높은 타점. 스파이크 서브가 그냥 리시브된 채로 조선대학교의 기회입니다. 에이스 이태봉이 맞받아치는군요. 자, 일단 서브가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박종환 선수의 서브였거든요. 경북 최고 출신 레프트 포지션 2학년에 재학 중인 신장 188cm의 박종환의 강한 서브가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스코어 9대4. 자, 일단 넘겨야죠. 세팅. 그리고 시간차에서, 아, 이미 그 전에 이번에는 유명호 선수의 범실이 나옵니다. 9대5 넉 점 차. 오늘 경기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다시 한번 박종환 높은 타점. 이번에도 잘 들어갔군요. 세팅. 왼쪽에서 쳐내기가 됐군요. 목포대학교의 스코어입니다. 10점대에 먼저 들어서는 목포대학교 박윤의 공격이었군요. 아, 지금 세터 조철이가 한번 항의를 해봅니다만 주심은 끄덕하지 않습니다. 5점 차. 자, 그리고 이제 류명호의 서브. 자, 류명호가 오늘 서브 연습할 때도 컨디션이 일단 좋아 보였는데 왼쪽에 테이핑이 있습니다만. 자, 서브 어떨까요? 아, 네트에 걸리네요. 힘이 좀 들어갔어요. 토스가 앞으로 쏠리면서 서브 범실 10대6 넉점 차. 자, 일단 초반에는 큰 점수 차는 나지 않고 팽팽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넉점 차 이어지는 조선대학교 서브. 자, 왼쪽에서 가볍게 쳐내기 득점. 김동민 선수였군요. 자, 조철이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뭐 늘 그렇습니다만은 배구는 결국 세터노름 아니겠습니까? 아직 초반에는 부침이 있는 조선대학교 주전 세터 조철이. 조철이의 세팅. 후위에서 살려냈군요. 박윤 이어서 백어택. 아, 잘못 맞았군요. 조선대학교의 스코어 11대7 넉점 차. 자, 이어서 주장 조철입니다. 왼손 플랫 서브. 아, 이게 그냥 네트에 바로 걸렸네요. 리시브가 그냥 네트에 바로 걸렸습니다. 오이근이 반응할 수 없었어요. 얼리베르 김상민의 범실. 관중석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군요.
아 역시 속공으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속공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센터 이창준의 득점. 자, 지금 미들 블로커들이 뛰지도 못했어요. 빠른 속공 득점으로 12-8. 그리고 박윤의 썩 나갔군요. 석점 차까지 좁혀집니다. 12-9. 자 이어서 이번엔 진짜 이태봉 선수의 차례였군요. 오이근 세팅 후위에서 센스있는 공격 다시 세팅 올라갑니다. 들어왔군요. 2점 차까지 12-10으로 좁혀집니다. 곧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목포대학교 벤치. 일단 초반 조선대학교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점점 살아나면서 2점 차까지 좁혀졌고요. 곧바로 전호문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최승필 코치의 표정은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류명호 선수에게 얘기를 좀 해보는데 류명호에게 역시 그렇죠. 코멘트가 많이 가네요. 세터 오이근과 류명호도 대화가 많았고요. 조금 전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 공격. 아, 글쎄요. 나가는 공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본인에게 향했고요. 이 리시브가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류명호 선수의 리시브 장면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리시브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군요. 앞선 상황에서는 리시브가 네트에 바로 맞기도 했고요. 강하게 이태봉의 서브가 라인을 벗어납니다. 석점 차. 자 배구가 뭐 대학 배구든 V리그 저희 대한민국 V리그든 간에요. 결국 범실로 점수를 주는 것이 가장 안 좋은데요. 약한 서브 바로 넘어왔군요. 놓치지 않는 에이스 류명호. 공격력에서만큼은 이 류명호의 이름 확실히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시브가 또 흔들렸죠? 그것도 범실이에요. 다시 한번 플랫업 세팅. 시간차가 아닌 뒤쪽에서 천혜기 득점. 석점차 14-11. 아마 이 박수를 치시는 분들은 조선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 같죠? 이어서 12번 김상곤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리시브 범실. 서브도 플랫 서브가 흔들리면서 리베로를 혼란케 했고 김상민이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힘이 들어간 공은 아니었거든요. 플랫 서브 뚝 떨어졌군요. 아 여기서 선수 간에 사인이 안 맞았어요. 리시브 세팅 방향 좋습니다. 류명호 아 이거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백어택. 다시 리시브 됩니다. 세팅 같은 방향에서 류명호의 철회기 득점. 15-12 석점차. 에이스 대결에서는 이태봉보다 류명호의 활약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선 세트에 좋은 서브 보여줬던 이창준. 아 이번 서브도 좋았군요. 드라이브 제대로 걸렸습니다만 석공으로 문지훈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속공 미들 블로커들이 포메이션을 갖추기도 전에 바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전호문 감독이 최정원 코치와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어지는 서브 정매훈. 아 맞다. 마찬가지 맞받아치네요. 동일하게 속공으로 맞받아칩니다. 자, 이 오이근 세터가 1학년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아주 대담한 선수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복수를 성공했고 이제 서브권이 본인에게 돌아와 있습니다. 16-13. 방향은요 백어택이군요. 아 이태봉 신장이 그렇게 큰 선수가 아닙니다. 187cm 하지만 백어택 득점.
이어서 박종환의 서브. 여기서 천혜기로 쫓아오는 점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17-14 석점차. 유명호에게 다시 서브 기회가 왔습니다. 자, 유명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프로팀에 진출한 박진영이나 김진범 선수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아, 여기서 문지훈의 센스 있는 득점. 문지훈이 수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공격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문지훈, 벌교상고 출신 센터 포지션의 1학년 선수입니다. 서브는 비교적 평범했군요. 아, 지금도 노려봤고요. 왼쪽에서 이태봉 천혜기 득점. 한 점 차까지 좁혀집니다. 오늘 경기도 1세트를 잡는 팀이 승리를 할 수 있겠군요. 이어서 문지훈. 세팅 방향은요, 랩트군요.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 네트에 닿았다는 판정이에요. 결국 동점을 만들어내는 조선대학교. 지금은 주심보다 부심이 먼저 히스를 불었어요. 유명호 선수가 살짝 항의를 해봤는데, 자, 이전에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문지훈 클래스업 세팅. 부위에서 백어택 득점. 유명호가 공격 점유율 굉장히 높습니다. 점유율, 성공률 둘 다 높아야만이 또 목포대학교가 오늘 승리를 할 수 있겠죠. 전원문 감독은 최종원 코치와 대화가 굉장히 많은 타입이군요. 서브가 나갑니다. 서브 범실. 다시 독점 18-18. 동점에서 중요한 서브 흔들렸어요. 백어택 하지만 류명호 천혜기가 되지 못했어요.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결국 역전에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계속 끌려가다가 처음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조철이 이어서 아, 조금 허무한 공격이 됐어요. 다시 세팅 이번에 오른쪽에서 어퍼지 스트라이커의 득점이 나옵니다. 오늘 양팀 신입생들의 활약도 굉장히 중요한 편이군요. 이어서 서브는 박윤이었습니다. 신입생 박윤의 서브. 여기서 속공으로 다시 이태봉이 달아나는 점수. 부침이 없을 때는 이 두 팀 팽팽하게 이렇게 갈 수 있군요. 오늘 이 호남 두 팀의 대결. 여기서 아, 포메이션 범실이에요. 조선대학교도 포메이션 범실이 있었는데 곧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포메이션 범실로 실점. 1세트를 내주게 생겼어요. 전원문 감독이 곧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했는데요. 이 작전 타임 하나로 뒤집어낸다면 오늘 1세트에 대한 희망이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범실로 스코어를 주는 비율이 높아진다면 그야말로 이제 허무하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유명호의 백어택 장면을 보셨고요. 조금 전 이제 수비를 할 때 아웃. 네, 어퍼지 스트라이크 박윤의 득점 장면 이어나왔고 빈 공간 정확하게 노렸던 이태봉의 공격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이스 이태봉의 서브 장면. 여기서 이제 포메이션 범실이었죠. 다시 한번 이태봉의 서브가 있었고 아, 지금도 사인이 안 맞았어요. 공격권을 그냥 넘겨줬습니다. 백어택 이태봉!
아, 조선대학교 원정 응원단은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군요. 흐름이 조선대학교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자, 이 윙 스트라이커들의 요즘 이 수비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이태봉 선수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은 좀 만족할 수 있겠죠, 박성필 감독? 이어서 박윤 뛰어봅니다만 득점은 조선대학교에게서 나옵니다. 지금은 정래훈의 득점. 세트 포인트까지 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상곤. 세팅 방향이 역시 레프트에서 나오는데 이걸 또 리시브 해냈어요. 자, 미들 블러커 타이밍을 놓쳤군요. 류명호의 센스 있는 득점. 비시즌에 부상이 있었던 선수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좋은 움직임. 아쉬운 표정의 정래훈. 이창준의 서브. 레시브 세팅 방향 좋습니다. 그리고 이태봉의 천애기 득점이 다시 나오는군요. 결국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이태봉. 유명호가 틀림없이 에이스 대결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만 이태봉이 본인의 활약으로 역전 그리고 현재 세트 포인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정래훈 왼손 강하게 하지만 벗어나는군요. 서브 범실 두 점차. 이어서 세터 오익은 현일고등학교 출신의 신입생. 세팅 방향 멀리 봤군요. 천애기 득점. 결국 1세트를 가져오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초반 조선대학교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에이스 이태봉이 살아났고 문지훈과 그리고 정래훈의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결국 역전 이후에 세트를 챙겨왔군요. 세트 스코어 1대0 조선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자, 목포대학교 이제 무안에 위치한 도림캠퍼스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세트 22-25 역전에 이어서 세트 포인트까지 이태봉의 활약이 역시 기억에 많이 남았던 첫 번째 세트 양팀의 대결이었고요. 류명호도 화면에 확실히 많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본인의 공격도 이제 차단을 당했고 동료들도 같이 흔들리면서요. 석점차 한 세트를 먼저 내주고 시작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팽팽한 양팀의 대결에서 첫 세트를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두 잘 아실 텐데요. 홈팀 목포대학교 1세트 3점 차 아쉽게 내줬고 화면에 이태봉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군요. 저 관중분들이 아까보다는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강의 시간에 따라서 학생분들이 경기 중에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기도 하고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남녀 학생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경기장에 또 꾸려졌고 확실히 아까보다는 관중석에 많이 들어오셨죠.
자, 첫 번째 조철이의 서브가 네트에 그대로 걸리고 마는군요. 서브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또 1대1 동점에서 좋은 서브. 조철이의 세팅 뒤쪽을 봤군요. 자, 천혜기가 됐나요? 아, 천혜기가 안 됐어요. 목포대학교의 득점. 2대1 한 점 앞서가는 목포대. 그리고 신입생 박윤의 서브 준비. 강한 서브 일단 살아있습니다. 아, 지금 이건 뭔가요? 자, 좀 아들한 플레이가 나왔어요. 본인도 좀 발주한 것 같죠? 자, 그냥 넘기면 되는데 아들한 플레이가 나왔어요. 동료들도 망연자실한 표정. 중요한 스코어였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박윤의 서브 범실이 또 나왔고 스코어 3대1. 3대0으로 정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렇죠. 지금 스코어가 좀 안 맞아요. 리시브 그리고 세팅 속공으로 연결해 봤습니다만 블락에 막히고 맙니다. 김상곤의 블락 성공. 3대2인데 현재 전광판 스코어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정이 되는군요. 네. 잠시 이제 스코어를 포기하는 분들의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빈 공간 봤습니다. 조철이의 세팅 그리고 레프트에서 천혜기 득점이 되는군요. 박종환의 득점. 자, 1세트 기록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22대25였습니다. 류명호와 이태봉의 기록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격 점유율 50%였던 류명호 성공률 58%, 그리고 범실이 4개나 있었습니다만 득점 7개를 기록했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에이스 이태봉 레프트에서 6개의 득점, 범실 3개, 공격 성공률이 66%, 점유율 동일하게 50%에서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았던 이태봉입니다. 정내훈. 스코어 역전 만들어낸 조선대학교 3대4입니다. 길었어요. 길게 빠지네요. 자, 다른 선수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태봉이 2세트 초반에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홈팀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득점 신입생 박윤이 만들어내는데요. 공격시도 4번에 득점 5개, 범실 2개가 있었고 점유율 16%에서 성공률 100%를 기록했던 박윤의 전반 1세트 기록입니다. 이창준이 이어서 2득점, 점유율 8.3%에서 50%의 성공률. 자, 수비형 윙스트라이커로 볼 수 있는 김동민이 점유율 16%에서 성공률이 25%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만 리시브 5개 그리고 디그 2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블로킹은 양 팀에서 유명 선수만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효 블로킹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조선대학교가 계속 점수를 내네요. 조선대학교 원정 응원단의 목소리가 조금씩 더 커집니다. 조금 전 장면인데요. 지금도 후위에서 이태봉인데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항상 이 세트 초반에 좀 흔들리는 이태봉입니다. 세팅 속공입니다. 득점 만들어낸 이창준. 자, 조선대학교 기록지도 봐야겠죠. 6득점을 만들어냈던 이태봉이 있었고 2득점을 만들어낸 선수가 세 선수가 있습니다. 정래훈, 박종환, 문지훈 이 세 선수 16.67%의 동일한 공격 점유율에서 성공률도 66.67%로 동일했습니다. 자, 막았군요. 하지만 천혜기가 인정됩니다. 7대5로 앞서가는 조선대. 정래훈이 조금씩 더 살아나는 느낌이죠. 정래훈 공격 시도 2회에서 2득점 그리고 점유율 16%에서 성공률 66.67%, 디그 4개가 기록이 됐었다. 하지만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팀 전체의 공격 성공률에서 조선대가 66%, 목포대학교가 58%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목포대학교 전문 서버가 되겠군요. 김주원 선수의 투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의 스코어 8-6. 아, 목포대학교 이 홈팀 응원단인데 자, 좀 늦게 오신 분들 같죠? 1세트가 좀 아쉽게 넘어갔기 때문에요. 박종환의 강한 서브. 아, 그렇죠. 이번에도 라인 침범이 있었어요. 교체되어 들어온 김주원의 범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착지 동작에서 라인을 넘어갔나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박종환 강한 스파이크 서브. 리시브 되면서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박윤의 득점. 팀에서 두 번째 많은 득점을 올려내고 있는 박윤. 박성필 감독 뭔가 또 지시를 해봅니다. 그리고 류명호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가 네트에 걸리네요. 서브 범실로 석점차 7-10까지 벌어집니다. 전호문 감독도 아직까지 이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군요. 세팅. 아, 여기서 센스 있는 득점. 누군가요? 박윤이군요. 박윤이 유명호와 함께 7득점씩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서브를 준비하는 선수 13번 강성래. 서브 좋았군요. 조철희의 세팅. 그리고 이태봉이 앞으로 조금 쏟아졌습니다만 공격 리시브가 됐고 넘어가고 맙니다. 다시 기회가 이태봉에게. 김주원의 세팅. 백어택이 들어왔습니다만 막아냈고 이태봉 다시 넘깁니다. 김주원 살려냅니다. 아, 여기서 마지막 박윤의 센스 있는 득점. 목포대학교 홈팀 응원단 랠리가 살짝 길어졌습니다만 마지막 이 센스 있는 당점에 대해서 큰 호응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이 선수도 신입생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강성래. 역시 왼쪽이죠. 천혜기 득점 이태봉. 9-11 두 점차. 이창준이 오늘 강성래와 함께 많이 뛰어주고 있는데요. 이 두 센터진 아직 블로킹과 유효 블로킹이 없습니다. 레프트에서 이태봉의 공격 장면이죠. 네, 이창준 손끝에 살짝 잡고 시간차 이어서 박윤이 올립니다. 레프트 공격 성공. 천혜기 득점 만들어내는 김동민. 다시 한 점차 10-11. 그리고 센스 있는 공격으로 긴 랠리를 마쳤던 박윤이 서브권을 또 가져왔고요. 약하게 한번 뽑아봤고요. 조철이 시간차 시원시원하군요. 이태봉의 득점 두 점차. 아, 이건 다시 봐야 돼요. 여기서 시간차 백어택으로 이태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바로 또 좋은 공격 이후에 서브권까지 힘을 많이 뺐군요. 세팅 거리가 좀 멀어요. 그렇죠. 지금 네트에서 너무 멀었어요. 자, 목포대학교 선수들은 천액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보는데 스코어는 조선대학교에게 이미 움직였습니다. 최성필 코치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이제 트레이너죠. 최종원 코치와 김경현 트레이너의 모습이 연이어 잡혔는데 초반과는 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주원의 세팅. 이동 중에 공격이 있었고 다시 한번 백어택 이태봉. 항상 이 세트 초반에 부침이 있는 이태봉인데 스코어가 10점대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10-14 넉점차. 곧바로 전호문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
자, 지금 전호문 감독도 뭔가 얘기를 해봅니다만 최종원 코치의 코멘트가 좀 많군요. 지금 미들 블로커들에게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 싸움에서 조선대학교 세터죠. 이제 조철희 선수의 센스 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역시 이 센터진에게 얘기가 많아요. 강성래와 김동민, 이창준에게 코멘트가 많이 갑니다. 목포대학교 홈팀 응원단들, 학생분들이신데 자 이럴 때일수록 관중들의 응원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이태봉의 공격 장면이군요. 백어택 득점 장면. 유명호에게 향하는 공격이요. 여기서 김동민. 이 세팅 거리가 아 거의 후위 쪽에 다 뻗쳐가는 공이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거리가 상당했고 아 지금 또 이태봉의 공격 실책이군요. 11대 14. 서브의 김동민. 세팅 시간차 여지 없습니다. 박종환의 득점. 아, 이태봉뿐만 아니라 정래훈, 박종환, 문지훈 낮은 점유율입니다만 성공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적은 기회에서 확실하게 점을 찍어주는 이 시간차 공격. 박종환 선수의 움직임. 아 여기서 리베로의 범실이 나오네요. 김상민의 리시브 범실. 범실로 점수를 주면서 5점 차까지 11대 16.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조선대학교 김상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센터 김상곤 오늘 1득점 서브 에이스 하나 범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블락 성공. 세팅 방향 김주원 석공으로 들어왔군요. 넉 점차 12대 16. 조금 전 그 석공에서 선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이창준. 조철이의 세팅 뒤쪽을 봤는데 일단 살려냅니다. 다시 한번 조철이 그리고 레프트에서 리신 이태봉이 앞으로 뽑아냈고 정래훈의 공격이 천액이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쉬워하는 강성래. 강성래 블록이 있었습니다만 정래훈의 공격이 좋았고 천액이 득점. 다시 5점 차 12대 17. 김주원 선수가 이제 신입생이었죠. 오희근 선수 대신에 세터로 들어와 있는데 1세트를 줬고 2세트에도 지금 5점 차 리드를 조선대학교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디깅 이어서 레프트에서 공격 다시 살려냈고 조철이의 세팅이 좋습니다. 천액이 득점. 이제 6점 차 12대 18. 네, 김주원 선수 이 아쉬운 표정이 있어요. 울산 제1고등학교 출신 4학년의 세터를 맡고 있는 신장 184cm의 김주원 선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팅 좋았군요. 아 들어왔어요. 다시 5점 차 13대 18. 지금 김주원과 강성래의 좋은 호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주원에게 서브 기회. 강한 서브가 그대로 벗어나네요. 자 세트를 한번 가져왔을 때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호문 감독도 답답한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3대 19. 그리고 박종환 강한 서브가 들어왔네요. 서브 에이스 박종환. 박성필 감독이 지금은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프트 박종환의 서브 에이스 장면 다시 보시죠. 아 이게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박윤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종환의 강한 서브. 리시브 됐고 김주원의 세트 그리고 레프트에서 리베로가 살려냈습니다. 바로 넘겨야죠. 이태봉. 김주원의 세팅 백어택이 아니라 왼쪽에서의 공격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박윤도 맞받아칩니다. 6점 차 14대 20. 아 평소에 같이 수업을 또 듣고 하기 때문에 친구들일 거예요. 네, 친구 학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이어서 에이스 유명호 강한 서브. 박종환의 리시브가 있었고 시간차 일단 살려냅니다. 넘겨야죠. 그 위에서 천혜기 득점. 15-20 다시 5점 차. 에이스 류명호 좋은 집중력으로 다시 한 점 흔들어냈습니다. 자 이번엔 강하게 한번 갈 것 같죠? 벗어나네요. 선심들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5-21 에이스 류명호의 모습이 화면에도 잡히고 있습니다만 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합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넘기지 못했네요. 아 아쉽네요. 조철이가 본인의 실책을 인정하고 동료들을 다독입니다. 그리고 수비 포메이션을 다시 또 정리하는군요. 다시 5점차 16-20 박종환의 리시브 올라갑니다. 오른쪽에서 정래훈 조선대학교의 득점 6점 차까지 벌어지는군요. 16-22 김동균의 블락이 제대로 걸리지 못하면서 조철희의 서브 세팅 그리고 후위에서 백어택을 블락해냅니다. 아 지금도 블락 이 김상곤의 블락이군요. 다시 한번 전호문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다시 볼까요? 백어택을 자 이게 밴드에 넘어가기 전에 김상곤 선수가 이미 또 블락 라인을 형성하고 있었고 23-16 7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자, 전호문 감독 좀 갑갑하겠군요. 이번에 승을 내주게 된다면 조선대학교에게 순위뿐만 아니라 승률에서도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신입생 세터였죠. 이제 오익은 선수가 빠지고 김주원이 들어와 있는 홈팀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오늘 경기 아직까지는 세트 안에서의 우위가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홈팀 목포대학교. 그리고 주장 조철희의 서브입니다. 비교적 쉬운 서브였어요. 하지만 살려냈고 넘겨야죠. 박종환이 어택라인 뒤쪽에서 한번 뛰어봤습니다만 사인이 좀 맞지 않았군요. 6점 차 박성필 감독. 1세트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조선대학교였습니다만 좋지 않은 플레이가 나왔고 서브 박윤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리시브 실패. 5점 차까지 18-23 리베로 장솔류의 모습. 몸을 한번 던져봤는데 이번 디깅이 적절하게 먹혀들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박윤 강한 서브. 자 블락해줘야죠. 블락에 성공하네요. 이태봉이 완벽하게 그 라인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트 포인트. 18-24 그리고 이태봉의 서브. 좋은 블락에 이어서 서브까지 한번 기대해봤습니다. 서브 범실. 다시 5점 차. 19-24 점권이 넘어와 있었습니다만 너무 평범했군요. 시간차 나갔습니다. 자, 넉점 차가 되는 거죠. 아 지금 조선대학교의 스코어가 인정이 됐군요. 김종훈 주심은 조선대학교의 마지막 스코어를 인정을 했고 2세트마저 가져오게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선심은 아웃을 선언했었습니다만 김종훈 주심 곧바로 판정을 정정하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시간차였거든요. 자 선심은
그렇죠. 지금 주심이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2세트까지 가져왔군요. 셧아웃 기회가 조선대학교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곳은 목포대학교 우안에 위치한 도립 캠퍼스입니다. 계속해서 현장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우안에 위치한 우리 캠퍼스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양팀의 4라운드. 자, 이 4전째 경기에서 조선대학교가 일단 1세트에 약간의 부침이 있었어요. 2세트 초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침을 계속해서 스스로 극복해낸 이 조선대학교 에이스 이태동이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팀의 주장이자 세터인 조철이의 좋은 움직임이 모두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박종환 선수, 문지훈 선수, 그리고 김상곤 선수까지 모른 활약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도 비치고 있는데 이 한결에 제가 국민경 최고 출신의 박종환, 네, 동료들에게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한결 선수입니다. 자, 이제 2세트 기록지도 빠른 시간에 저희 중계석에 또 전달이 됐습니다. 2세트 기록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목포대학교 총 공격 성공률이 37.5%, 조선대학교 총 공격 성공률 6%밖에 차이 나지 않은 60.87%, 그리고 정래훈 선수가 26%의 점유율에서 83%의 성공률로 에이스 이태봉을 잘 보필해줬습니다. 자, 이태봉은 점유율 39%, 성공률 44%를 저조한 편이었습니다만 리시브 3개, 디그 2개, 그리고 세트를 하나 가져오는 좋은 플레이가 있었고 블로킹도 하나가 성공이 있었죠. 그리고 센터 김상권이 블로킹 2개, 4득점, 성공률 100%. 자, 이 세트 싸움에서 그리고 리시브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동민의 모습. 역시 류명호가 잠잠한 틈에 이 박윤의 공격 점유율이 높았는데요. 25%의 점유율에서 66%의 성공률, 그리고 5개의 득점이 있었던 목포대학교 11번 박윤입니다. 지금은 박종환의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면서 선취점 목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지금 조선대학교의 스코어군요. 네, 정정해드리죠. 조선대가 한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 공실로 1대1 동점 김상곤 선수. 박성필 감독 셧아웃 기회가 찾아와 있는 상태. 하지만 이럴 때 흔들리는 팀들이 있단 말이죠. 세팅 방향은요, 후위에서 말도 안 되는 공격이 나왔는데 지금 쳐내기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만 정래훈 선수가요. 자, 공격 방향에서 좀 후위에서의 정래 선수는 마지막까지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점 차 목포대학교 리그. 강한 서브 올라갑니다. 그리고 라이트에서 이번엔 득점. 정래훈이 확실하게 공격을 뽑아냅니다. 그 관중석에 있는 조선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하트를 보냈거든요. 네, 관중분들에게 쇼맨십도, 관중분들이 즐거워하시네요 일단. 자, 이어서 좋은 공격의 이윤 서브까지. 정래훈의 서브, 왼손 서브가 잘 들어갔습니다. 김주원의 속공이 이어졌고 다시 조철이의 세팅. 레프트에서 박종환 쳐내기 득점이죠. 한 점 리드하는 조선대학교 2대3. 굉장히 지금 부심에 지금은 판정이 있었는데, 네, 박종환 선수와 동료들의 모습이 있죠. 보이고 있죠. 지금 여기 이 전 상황인데 김주원과 센터진 사이에 사인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속공 너무 좋았네요. 조금 전 아쉬움을 바로 잊을 수 있는 김주원과 강성래의 속공이었습니다.
강성래 2세트 한 개의 득점이 있었고 점유율 8%에서 50%의 성공률. 그리고 김주원 서브 방침. 자, 지금 세팅 세트 값에서요 김주원 선수가 6개, 반대편 조선대학교 세터인 조철희 선수가 12개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세팅에서 지금 큰 차이가 나고 있군요. 김주원 먼 방향에서 아웃입니다. 아, 하지만 천혜기가 인정되는군요. 4-4 동점. 네, 문지훈 선수의 손에 맞은 것 같아요. 다시 동점에서 서브를 준비하는 에이스 류명호. 여기서 라인을 벗어났군요. 다시 한 점 앞서가는 조선대 4대. 역시 이번 세트도 초반은 팽팽합니다. 레스업 김주원의 세트. 시간차 살려내지 못하죠. 김동민의 득점. 다시 동점입니다. 5-5. 그리고 서브 강성래가 준비합니다. 동점에서의 서브. 아, 흔들렸어요. 넘겨야죠. 김주원의 세팅 방향 이번엔 읽혔군요. 아, 여기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아, 공격 범실이 나옵니다. 김상곤 지금 앞서서 공격 시도 전에 본인이 미끄러지면서 포지션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요. 동료들이 백업하기 전에 본인이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만 역전하는 점수를 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강성래 레프트에서 이태봉. 천혜기 득점이군요. 다시 동점 6-6. 초반 부침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군요. 각 팀마다 또 특색이 있기 때문에요. 조철이의 서브 김주원. 시간차 그리고 득점 성공. 홈팀 목포대학교 레프트에서 김동민이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윙스트라이커들의 움직임 한번 보세요. 김동민의 깔끔한 득점이 나오면서 다시 한 점차 7-6. 그리고 박윤. 라이트 강하게. 아, 여기서 아, 리베로가 얼굴에 맞았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듯합니다만 장솔윤이 살짝 쓰러졌었습니다. 리시브할 때 좀 볼이 회전이 강했기 때문에요. 어깨 쪽이었군요. 다시 한번 강한 서브가 네트에 걸리면서 한 점 차 8-7. 자, 다시 서브가 이태봉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약하게 한번 뽑아봤고 김주원 레프트에서 블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천혜기가 벗어나면서 두 점차 9-7. 그리고 김동민. 세팅. 석공. 아, 이걸 살려냈어요. 선수가 있었군요. 조철이에 이어서 박종환의 천혜기. 힘 점차입니다. 9-8. 자, 지금 윙스트라이커에서의 득점이 박종환과 김동민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조철이나 김주원이 어퍼짓에서 또 스코어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살짝 흔들렸던 거. 하지만 레프트 역시 확률이 높군요. 유명호가 있었습니다. 두 점차 10-8. 10-8에서 이창준의 서브. 세팅 방향은요 이번에 레프트에서 다시 한번 박종환이군요.
확률 높은 공격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래훈의 서브. 너프 타죠. 왼손 서브가 잘 들어갔습니다. 시간차 들어왔네요. 목포대학교의 득점. 유명호 몸을 던지는 좋은 공격. 동료들에게 엄지척을 보여줍니다. 11대 9. 두 점차. 다시 볼까요? 여기서. 아, 정말 절묘한 각도네요. 앵글을 좀 많이 썼습니다만 그 빈틈을 잘 노렸습니다. 지금도 호흡이 좀 읽혔어요. 블락 됐군요. 정래훈이 뛰어넣고 조철이 그리고 백어택이 태봉. 아무 곳에도 맞지 못했군요. 공격 범실. 석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12대 9. 자, 여기서 박성필 감독의 작전 타임입니다. 저런 레프트 백어택에 윙스트라이커 백어택 차지환 선수가 당연히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어택라인 뒤쪽에서 타점이 좀 맞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신장이 작은 선수들이 저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윙스트라이커 이태봉 선수 신장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조금 전 공격 장면이 다시 나오는군요. 조철이의 세팅이 있었고 어택라인 충분히 활용해봤습니다. 너무 뒤에서 맞았어요. 차지환 선수는 저럴 때 이제 팔다리가 길다 보니까 굉장히 당겨놓고 이제 꽂아내리듯이 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짧았다고 봐야 될까요? 3세트 리드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세터 김주원의 서브. 세팅 방향 오른쪽으로 쳐내기 득점이군요. 유명호의 블락이 라인 밖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12대 12점 차. 문지훈의 득점. 그리고 박종환. 자, 10점대에 두 자릿수 점수대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네트마크 일단 넘겼어요. 김주원 시간차. 이번에 어퍼짓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에이스 유명호의 득점. 이번엔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를 택했습니다. 조금 전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유명호의 아쉬운 플레이. 2점차 13대 11. 그리고 문지훈입니다. 2세트에 좀 잠잠했던 문지훈인데요. 여기서 일단 블락 만들어졌고 김주원 이번에도 라이트에서 박윤이군요. 좌우로 흔들어대고 있는 김주원입니다. 박윤의 득점. 그리고 14대 11 3점 차. 센터 강성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내 정비의 시간이 좀 필요했군요. 14대 11 강성래 서브. 여기서 이 디깅이 많이 빗나갑니다. 오늘 리베로 이 장솔륜 선수죠.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군요. 동료들도 확실히 좀 도울 필요가 있겠어요. 15대 11 득점차. 네트 살짝 위쪽을 나왔던 서브였고 쳐내기 득점 만들어내는 이태봉. 안 풀린다 싶을 때는 역시 확률 높은 공격을 택하고 있는 조선대. 반면에 김주원은 좌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권 넘어와 있습니다. 조철이 살짝 흔들렸죠. 어택라인 뒤쪽에서 공간에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16대 12 득점차. 유명호의 득점.
지금도 본인들은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명호 선수도 그렇고 전호문 감독도 그렇고 행운의 득점에 대해서 웃음을 한번 지어 보입니다. 그리고 박윤의 서브 아직 회전이 좀 남아있는데 라이트에서 들어왔죠. 이태봉 득점 그리고 스코어 석점차 16-13 그리고 이태봉이 서브로 이어갑니다. 블랙 서브 아 여기서 김주원 그리고 라이트 블락이 됐군요. 하지만 네터치예요. 네. 17-13 김동민의 서브 세팅 방향 아 속공 이게 몸에 맞고 그냥 튀었어요. 라이트에서 다시 살려냈고 넘깁니다. 아 지금도 장솔륜 쪽이었는데 살려냈군요. 아 아갔어요. 아웃이에요. 이태봉이 지금 등을 진 방향 쪽에서 리시브를 했는데 리시브가 그대로 네트를 넘어갔고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자 목포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 일단 3세트 현재 5점차 리드가 홈팀에게 안겨있기 때문에 표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박성필 감독 일단 지금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 조선대학교 선수들이에요. 다른 부분이라기보다 지금 범실 부분 특히 집중력 부분에서 선수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리시브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화면에 이제 목포대학교 학생들 우측 하단에 있었던 조선대학교 학부 형들의 모습까지 같이 잡혔군요. 서브 여전히 김동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5점 차 18-13 안정적인 리시브 그리고 세팅 방향 좋았습니다만 블락에 성공하는 김주원과 이창준 박종환이 너무 보이는 곳으로 때렸다 싶을 거예요. 다시 볼까요? 읽혔죠. 김주원의 블락 성공이군요. 박종환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공격 성공합니다. 19-14 자 여기서 이제 좀 따라잡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세트도 해줄 수도 있어요. 서브가 길게 벗어나네요. 20점대에 선착하는 목포대학교 박성필 감독의 표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창준 강한 서브 세팅 방향 라이트에서 들어왔군요. 정매훈 자 그리고 좋은 공격에 이은 서브권까지 다시 볼까요? 조철이가 지금은 목포대학교 빈 공간을 잘 봤어요. 라이트가 많이 비어있었거든요. 5점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목포대학교 정매훈의 왼손 서브 안정적인 리시브 이후에 시간차 블락에 성공하는군요. 박종환 지금 문지훈 박종환의 블락 라인인데 움직임을 칭찬해야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 블락이 좋았네요. 양팀 리베로가 정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손 강하게 드라이브 잘 걸렸습니다. 김주원의 속공 살려내지 못했네요. 몸을 날려본 정매훈인데 다시 5점 차 김주원 비교적 평범했죠. 속공 넘기지 못했네요. 강성래가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블락이 본인의 진영에 떨어졌습니다. 넉점 차 21-17 박종환의 서브
아까와는 달리 비교적 긴장한 표정의 박종환. 아, 들어왔나요?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아웃됩니다. 22-17. 좀 긴장을 했었던 것 같군요. 이번 서브 잘 들어갔어요. 석공. 하지만 여기서 휘슬. 부심에 휘슬이 울렸고 스코어 22-18. 넉 점차. 자, 기회가 왔을 때 따라가야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그 중책이 문지훈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김주원 레프트, 그리고 득점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김동민의 공격. 23-18. 그리고 서브를 위해서 들어오는 선수 목포대학교 백넘버 5번입니다. 신입생 전우현 선수가 들어왔군요. 성지고등학교 출신의 전우현 선수. 세팅. 석공으로 득점. 블락 라인이 조금 안일했군요. 김상권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강성래가 들어옵니다. 아, 강성래와 전우현이 빠져있군요. 서브권 조철희에게. 김동민의 리시브, 그리고 김주원. 방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창준과 김주원의 움직임. 박수가 나오는 목포대학교 홈팀 관중들, 그리고 세트포인트. 박윤의 서브. 아, 서브 범실. 24-20. 자,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이태봉. 이럴 때 너무 에이스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높이 뜬 공, 백어택 유명호. 다시 살려냅니다. 곧바로 이태봉에게 백어택 기회! 들어왔군요! 석점차 24-21. 작전 타임 전원문 감독. 아, 지금 세트포인트 다 잡은 게임에서, 그렇죠, 이런 모습 좋지 않습니다. 연습해서 실점을 했고 곧바로 전원문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최성필 코치 블락라인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죠. 앞선 김상곤 선수의 득점 주지 않아도 될 점수였는데요. 여기 지금 이태봉 선수의 백어택 장면입니다. 지금은 사인이 잘 맞았어요. 빈 공간 잘 봤습니다. 코너 공략하면서 득점. 석점차 24-21. 관중들도 입이 마르죠. 계속해서 이태봉. 강한 서브. 그리고 김주원. 아, 이걸 넘기지 못하네요. 김주원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본인,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 세팅에 만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24-22. 계속해서 이태봉. 아, 하지만 서브 범실로 결국 세트를 내주고 마네요. 잘 따라가다가 지금 서브 범실로 세트를 그냥 내줬습니다. 자, 결국 셧아웃 기회를 챙겨내지 못한 조선대학교. 3세트도 석점차 접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네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다시 연장에서 이어드리죠. 조선대학교 결국 셧아웃 기회에서 3세트 가져오지 못했고 세트 스코어 2-1이 됐습니다. 세트 하나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전 3세트 조선대학교가 수비 공격 모든 부분에서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실력이 아닌 이제 범실로 내주는 점수가 많았고요. 목포대학교도 아쉬운 플레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스코어가 결국 이태봉의 서브 범실로 채워지면서 세트 스코어 한 점차. 그리고 김주원의 그 마지막 모습이 아직 기억에 남는데요. 본인이 그렇죠. 지금 화면 가장 좌측에 김주원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표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 플레이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머릿속으로 계속 조금 전 안 좋았던 플레이들에 대해서 복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3세트의 기록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공격 성공률에서 약 4%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목포대학교 60.87%, 조선대학교 56.52%로 자, 4%도 차이가 나지 않았군요. 하지만 이 김주원 선수의 세팅 수치로만 봤을 때 14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저렇게 자책을 심하게 할 정도로 안 좋은 플레이는 아니었는데요. 마지막 이태봉 선수의 서브 범실 장면이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두 점차까지 따라잡았습니다만 이태봉의 범실로 세트가 넘어갔고 양 팀에서 3세트의 최다 득점자 이제 목포대학교에선 14번 김동민 선수 5개의 득점 점유율 30%에서 71%의 성공률 유명호 선수가 4득점 34.78%의 점유율에서 50%의 성공률 그와 맞서는 조선대 박종환 선수가 역시 득점이 가장 많았죠. 5득점 블로킹 득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점유율 26%에서 66%의 성공률 그리고 이태봉 선수 21%의 점유율에서 80%의 성공률 하지만 마지막 그 서브 범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을 듯합니다. 자, 4세트 첫 번째 서브를 조선대학교 주장 조철희 선수가 준비하고 있군요. 김종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첫 번째 서브 리시브가 그냥 넘어갔어요. 뒤쪽을 봤습니다. 정래훈의 득점 정래훈이 기록지에서 보이지 않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른 타이밍에 다시 한번 서브 김주원의 세팅 그리고 레프트에서 류명호의 쳐내기 득점 류명호의 득점으로 1-1 동점 정래훈과 류명호의 모습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브 강하게 하지만 많이 벗어나는군요. 이창준이었습니다. 유효 블로킹 개수에서 3세트만 봤을 때 두 개가 더 많았던 조선대학교인데요. 세트 메이드가 이제 조철희 선수가 11개, 장솔륜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만 혼자서 14개를 만든 김주원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쳐내기 득점. 유명호의 득점으로 2-2 동점입니다.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세터 김주원. 혼자서 14개의 세트를 성공한.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본인도 참 이 선수도 재밌는 선수네요. 리액션도 굉장히 크고요. 사인도 크고 리액션도 크고 쇼맨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인이 살짝 안 맞았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조철희에게 가겠죠. 정래훈의 득점 빠른 타이밍에 작전 타임을 신청하는 전호문 감독. 아직 블락이 안 떠주니까 센터들에게 얘기를 많이 하네요. 라이트의 박윤에게도 뭔가 좀 짚어주는데 공격 방향이 정래훈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지금 라이트인 박윤 선수에게 뭔가 얘기를 많이 하네요. 역시 그 블로킹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맞군요.
저 부분은 최성필 코치도 3세트 종료 후에 짚어줬던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어 2대4 2점 차 초반 리드를 조선대학교에게 내주고 있는 홈팀 목포대학교.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김상곤. 서브가 좋았군요. 김주원 그리고 백어택 득점. 유명호의 긴 채공 시간을 볼 수 있었던 멋진 공격입니다. 한 점 차. 그리고 곧바로 유명호의 서브. 강한 서브가 뻗어버리고 말았군요. 3대5. 전호문 감독의 표정에서 현재 목포대학교의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래훈의 왼손 서브가 있었고 시간 잡락이 됩니다. 넘기지 못하네요. 급했어요. 급했습니다. 왜 급했을까요? 지금도 박윤인데 네, 김주원이 일단 후배들을 다독여줍니다. 박윤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래훈의 서브. 김주원의 세팅 방향 레프트에서 잡기 힘들죠. 아 이걸 살려내나요? 살려냅니다. 자 빨리 포메이션 정리해야죠. 김주원 그리고 아 여기서 공격 범실 김동민.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지금 박윤에 이어서 김동민도 흔들립니다. 자 다시 보시죠. 글쎄요 이런 걸 실책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백어택. 하지만 역시 류명호만큼은 살아있습니다. 에이스 류명호의 득점. 4대7 석점 차. 그 서브권이 넘어와 있습니다. 강성래. 좋은 서브가 있었군요. 박종환이 일단 넘깁니다. 자 블락 혼자서 성공시키네요. 박종환. 자 지금 박종환과 박윤의 블락 대결이라 하면 박종환이 조금 더 앞서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미 3세트에도 블로킹 하나를 성공시킨 박종환. 잘 봤군요. 박윤을 막아섰어요. 넉점 차. 강한 서브 바로 넘어갔네요. 천혜기 득점. 김상곤 아 문지훈이군요. 문지훈의 기분 좋은 득점. 5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자 3세트를 목포대가 잡았던 것을 봤기 때문에 관중분들이 저렇게 더 아쉬워하는 거거든요. 지금 초반에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강한 서브 또다시 같은 패턴. 이번에는 이태봉이군요. 문지훈에 이어서 이태봉. 지금 리시브가 계속 길게 갑니다. 일단은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또 집중력 있게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환 서브 준비. 6점 차. 강한 서브가 네트 맞고 세팅. 김동민 이어서 박종환이 일단 띄워놓고 아 길게 빠지고 말았군요. 아 스코어가 지금 아 그렇죠 목포대학교의 스코어가 맞습니다. 5대10. 세트 스코어 2대1. 게임 스코어는 5대10. 5점 차에서 서브 범실. 아 지금 이 박윤의 집중력이 4세트 들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6점 차 5대11. 문지훈의 서브가 넘어가지를 못하네요. 다시 5점 차. 그리고 김동민.
아, 지금 서브 범실이 너무 많아요. 양 팀 모두 서브 범실이 많습니다. 6대 12. 아, 여기서 또 집중력의 문제예요. 바로 넘기나요? 정래훈. 아, 정래훈도 잘못 맞았어요. 지금 잘못 맞았습니다. 5점 차 7대 12. 자, 류명호와 김주원의 모습이 같은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입창준의 서브. 세팅 방향 좋아하네요. 이태봉 놓치지 않습니다. 7대 13. 다시 봐야죠. 리시브 그리고 조철희 그리고 백어택 이태봉 이어지는 공격 조합이었습니다. 강한 서브 이번에도 잘 못 맞았죠. 계속해서 오늘 이 공격 시에도 좀 뜨는 공들이 나오고 있는 이태봉입니다. 백어택에서는 동일한 장면이 또 있었는데요. 그리고 김주원 시간차 정래훈의 공격 이어서 다시 한번 세팅 박종환 김주원이 받아냅니다. 자, 랩트에서 류명호 블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네터치군요. 9대 13 넉점차. 밴드에 닿았군요. 밴드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김주원 다시 한번 서브. 세팅 방향 박종환이군요. 오늘 박종환과 박윤의 대결 양상이 되어가고 있는 세 번째 세트 그리고 네 번째 세트입니다. 김동민에게 향했던 공 그리고 서브 김상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 김주원이 급하게 그리고 박윤의 공격을 블락시키는 문지훈. 작전 타임 전호문 감독. 스코어가 6점 차 벌어져 있고 15대 9 그리고 범실 비율이 굉장히 높은 목포대학교입니다. 문지훈의 기분 좋은 블락 득점으로 6점 차가 된 상황에서 화면에 보이는 목포대학교 전호문 감독 빠른 바로 끊어주네요. 네. 지금은 리베로의 포지션을 다시 조정을 하나요. 아, 코멘터 역시 박윤에게 많이 가네요. 지금도 박윤 선수에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이 급격하게 좀 흔들렸어요. 무엇보다 지금 한 세트 챙겨온 부분에 선수들의 집중력이 또 흔들렸을 수도 있고요. 박윤의 공격 장면인데 넘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상곤이 김주원의 방향은요 뒤에 있던 류명호를 맞습니다. 하지만 자 지금 쳐내기가 인정되는 것 같군요. 류명호의 득점으로 5점 차 10대 15. 네, 김종훈 주심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목포대학교의 스코어를 인정했습니다. 리시브 좋았군요. 그리고 석공으로 정래훈의 마무리. 정래훈 선수도 세레모니가 참 다양해요. 지금도 받기 어려운 방향 김주원의 하체 쪽을 받군요. 그리고 곧바로 서브. 아, 좋은 서브가 나옵니다. 서브에이스 정래훈. 일단 왼손잡이기 때문에 회전 방향이 반대죠. 리시브하기 굉장히 힘든 공이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 아, 뚝 떨어지는 공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렸어요. 다시 한번 정래훈 이번엔 약하게 완급 조절을 해봤습니다. 김주원의 세팅 그리고 레프트 김동민 리베로가 받아냈군요. 바로 넘깁니다. 다시 한번 김주원 김동민 이어서 아 선수가 없었어요.
조철희와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문지훈과 조철희. 문지훈은 조철희를 생각하고 보냈는데 조철희가 이미 디깅 후에 복귀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7대 11, 6점 차. 그리고 다시 목포대학교에서 조철희 낮게 한번 뛰어봤고요. 박종환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어택라인 위쪽에서 네트와 거리가 멀었고 공격이 마립이 나갑니다. 김동민의 공격 범실 7점 차.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종환. 이번 서브는 살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토스에서 좀 많이 흔들렸죠.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박윤. 박종환과의 맞대결이 많았던 이 박윤 선수. 비교적 평범했군요. 조철이 그리고 이태봉 오랜만에 득점입니다. 다시 7점 차 12대 19. 오늘 이 미들블로커들의 활약으로 이 3-4세트는 승패가 갈렸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군요. 아 여기서 리시브 범실 하지만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에서 이태봉 여지없군요. 이태봉의 연속 득점. 20점대에 먼저 돌입하는 조선대학교. 자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문지훈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주원 이동하면서 하지만 디깅이 적절치 못했군요. 이창준의 득점.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김동민. 세팅 방향 다시 이태봉이었고 넘어옵니다. 조철이의 직접 빠른 타이밍의 공격 그리고 블락 성공하네요. 자 지금은 조철이를 칭찬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김상곤의 블로킹도 좋았습니다만 아 그렇죠. 사인이 잘 맞았다는 거예요. 김주원 그리고 류명호의 공격을 막아냈던 김상곤. 앞선 그 조철이의 센스 있는 공격으로 포메이션이 많이 흐트러졌던 목포대. 하지만 지금은 속공으로 이창준이 득점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14대 21. 아, 표정들이 많이 좀 심각하시네요. 자, 22대 25, 19대 25 그리고 25대 22 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만 지금 또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다시 세팅 조철이. 아 여기서 속공으로 김상곤의 연속 득점. 8점 차 14대 22. 글쎄요 학부형들이라 닮은 선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선수의 부모님인지는 제가 확인이 좀 힘들군요. 하지만 이태봉의 서브 범실 다시 7점 차 15대 22. 이태봉이 어느 정도 부침이 있군요. 이태봉 선수도 아직 2학년입니다.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백어택 정래훈. 아 정래훈 선수도 이 박종환 선수와 함께 오늘 이 3학년 선수인데 말이죠. 중부대 함형진 선수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김상곤. 아 서브 범실. 다시 7점 차 16대 23. 목포대학교 에이스 류명호에게 서브권이 넘어와 있습니다. 강한 서브 네트 맞고 넘어온 공 조철이. 그리고 센터에서의 천애기 득점. 다시 세트 포인트 16대 24. 8점 차. 오늘 가장 큰 점수 차입니다.
경기 시간 1세트가 가장 길었습니다. 22분, 2세트 20분, 3세트 21분. 이번 4세트도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서브 범실 7점 차 정래훈의 서브 범실이군요.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강성래. 리십 조철이 센터에서 속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문지훈의 득점으로 3세트 17-25. 네 번째 세트였죠. 4세트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3-1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목포대학교도 아쉽습니다만 조선대학교도 승을 거뒀다고 해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경기라고 보기는 아쉬운 것이요. 이 셧아웃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닫을 수 있었습니다만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 리시브에서 흔들렸고 3세트 목포대학교 내줬습니다. 하지만 4세트에 다시 한번 본래의 흐름을 되찾아오면서 세트 스코어 3-1로 마무리를 지은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이렇게 되면 4전 3승 1패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이곳 호남의 라이벌이 되겠죠. 목포대학교에게 승 하나를 가져오게 됐군요. 자, 지금까지 무안에 위치한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 체육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세트스코 3-1로 승을 거뒀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종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